지난 시간에 2회 실전편 2회 34번을 하면서 되게 병신같이 풀었지, 그치? 잘못 풀었어요. 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한 번 더 초대해서 차가 괜찮다고요? 난 안 괜찮아. 뭐라고? 소리가 잘 안 들려. 명확히 얘기해. 보청기 하세요. 어? 뭐 하라고? 보청기 하세요. 보청기. 이 새끼가 지금 나이 마음밖에 안 된 사람 보고 보청기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 새끼야? 응? 자, 어쨌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시 읽어보면 자, 지난번 했던 실전편 34번을 잠깐 보고 다음 넘어갑니다. 실전편 2회 34번 마지막 문제로 풀었던 거 다시 읽어보면 일단은 중심 내용에 있는 거 있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네 번째 줄에 다른 개체들 사이에 관계를 이해한다는 말이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지문 전체에서. 그럼 그 밑에 나온 예시들도 역시 이것과 연관된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지막 문장 앞문장에 보면 Only if the bystander has a friendship이란 말이지 friendship을 동그라미 치세요. 우정이란 말이 있죠. 그 구경꾼이 공격한 새끼와 공격한 사람과 우정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의 열쇠, 이 두 가지가. 2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 둘이 특별한 본드를 갖고 있다. 스페셜 본드가 바로 프렌쉽, 우정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정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는 다른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답이 2번이 돼야 되는데 4번은 힘에 기반이 두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없어요. 본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 혼자 근거를 상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근거를 상상하면 절대 안 돼요. 있는 내용에서 답은 찾아야 돼. 알겠지? 아무리 급해도 없는 거를 상상해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즉 너희들의 추론을 묻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답이 절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푼 거야. 지난 시간에 34번을 풀 때 2번이 답이야 얘들아. 알겠지? 넘어갑시다. 35번. 소셜 시스템즈 exist to mitigate risk. 사회적 시스템은 존재해. 리스크를 줄이려고. mitigate는 줄이다예요. That is why 그런 이유로 human beings 인간들은 live in communities 공동체들 안에서 살아 in the first place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people living in groups 집단들 안에 사는 사람들은 can protect themselves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 better 더 잘 from enemies or predators 로부터 그리고 share resources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help one another 서로를 도울 수 있지 beyond the immediate kinship group 가까운 직접적인 그 친족 집단 너머로 여기서 kinship은 친족을 얘기하는 거죠 혈족 through technology, trade, political organization 기술과 무역과 정치 조직을 통해서 organized communities under stress 스트레스 아래 있는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can access help 도움에 접근할 수 있지 that is offset은 벌충하다 상쇄시키다지 local impact of ecological problem 그 환경적 문제의 지역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그리고 diffuse 분산시키는 거죠
impact, 영향을 분산시키는 거야. Over a much area, much larger area of population, 훨씬 더 큰 지역이나 혹은 사람들에게로 영향을 분산시켜줄 수 있는 도움에 접근할 수 있대. 모르겠어요.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이 약간 다른 느낌인데 일단 더 읽어봅시다. A society in which people consider themselves to be one big family. 한 사회야. 그 안에서 사람들의 고려에 그들 자신이 하나의 큰 가족이다 라고 고려하는 사회가 is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어 to show resilience 복원력이죠. 복원력을 보여줄 in a disaster 재난이나 혹은 prolonged stress 긴 스트레스 안에서 than one 여기서 one은 society를 가리키겠죠. 사회에서보다 in which each individual models his or her behavior on self-reliant individualism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형을 만들어 자기 의존적 개인주의에 기반해서 all other things 모든 다른 것들이 being equal 자 여기까지 individualism까지 끊고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이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 방식이야. 모든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개인주의적 사회보다는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더 큰 복원력을 가진다야. 자, 그 표현 방식을 알아두세요. All other things being equal이야. 모든 다른 것들이 동등하다는 조건에서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Much of the suffering caused by disaster 재난에 의해 초래되어진 많은 고통이 affect 영향을 미쳐 the vulnerable 취약한 사람들 즉 especially people 사람들이야 in lower income classes 더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에게 this is the fundamental idea 이것이 근본적 아이디어야 behind the insurance 보험의 뒤에 있는 그리고 extended family networks of assistance 확장된 가족 네트워크의 도움에 disaster assistance 재난을 돕는 것에 뒤에 있는 근본적 아이디어야. Therefore 그러므로 this class of problem 이런 문제가 되는 계층이 계급이 종종 depends 의존에 importantly 중요하게 on the level of resilience 복원력의 수준에 a society 한 사회가 demonstrates under stress 스트레스 아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복원력의 수준 사회 전체의 복원력의 수준에 의존한다. 글을 좀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나름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글을 골랐는데 자, 이 문제를 35번 유형의 문제를 풀 때도 35번 유형의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될 게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현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보통 니네가 많이 풀었던 문제들에서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답들은 3, 4번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번이나 2번에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읽고 내려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5번도 답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3, 4번에서 고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1, 2, 5번에서 답이 나올 경우는 자주 틀린다고. 오답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사는 이유는 보호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1번 문장에서 갑자기 그 얘네가 무슨 환경 문제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도움에 접근할 수 있어 환경 문제들의 지역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그 환경 문제의 영향을 분산시키는 환경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근데 2번부터 2번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2번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사람들이 큰 한 가족이라 그러면 재난이나 스트레스에서 복원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 공동체적 사회에서. 근데 재난에서 초래되는 가장 큰 고통은 낮은 소득 계층들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가장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약간 글이 중구난방으로 가요. 이것이 뭐 보험이나 이런 것에 글을 짜증나게 썼어요. 답을 모르겠어요. 얘들아, 너네 풀어봤냐? 이거는 진짜 글을 이상한 글을 골랐어요. 지금 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 봐요. 그러니까 짐작상으로는 1번이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얘기가. 왜냐면 4번의 this is the fundamental idea. 이것이 근본적 아이디어다. 인슈런스의 뒤에 있는. 그런데 this가 이 앞문장을 가리킨다고 보기가 애매해요, 이게. 4번도 이상해요. 그 다음 5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문제가 되는 계층, 여기서 5번에 이 문제가 되는 계층은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 계층들에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보건력이 큰 사회에서 의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5번과 3번이 묶여있는데 4번이 어색하거든요. 근데 1번도 또 어색해요. 1번도 환경 문제의 지역적 영향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환경 문제가 재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이거 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글을 이상한 데서 골랐어요. 잠깐만요. 답지를 확인해 봅시다. 짜증나네, 이게. 2회 35번이 답이 3번이에요. 황당해요. 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뭐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잘 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걸 3번으로 답을 했냐면, 집중하세요. 이 문제 답이 3번이 된 거는 4번의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이 3번을 가리키는 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짜증나. 일단 3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일단 3을 지우고, 얘들아 자 잘 들어, 미안합니다. 3을 지우세요. 3문장을 지운 상태에서 지문을 다시 읽고 이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 오케이, 집중. 자, 3번 보세요. 저 35번 다시 읽습니다. 내용을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변형 출제가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사회 시스템은 존재한다. 위험을 줄이려고 했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런 이유로 인간이 공동체에 사는 거야. 이렇게 했고요. 집단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 그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 다음 문장. 기술과 무역과 정치 조직을 통해서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자, 이때 스트레스 아래라는 게
재난 속에 있다 라고 봅시다. 재난 속에 있다. 오케이? 재난 속에 있는 조직화된 공동체는 도움에 접근할 수 있어. 어떤 도움이냐? 여기서 ecological problem을 생태적 문제라기보다는, 잠깐만요. ecological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을. 잠깐 기다려보세요. 생태학적인 보다는, 여기서는 환경적인으로 해석을 하세요. 이컬로지컬을 환경적, 그냥 생태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인 해설제는 생태적인으로 나오는데 환경적인으로 해석하세요. 잘 봐. 그러니까 환경적 문제들, 여기서 환경적 문제들이란 걸 꼭 그 동물 문제, 야생동물 문제 이런 문제로 보지 말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자연환경에서 가져오는 재난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것의 영향을 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문제의 지역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벌충해주고, 그리고 그 영향을 공동체 전체로 쭉 분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라는 게 피해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피해를, 한 사람이 입을 피해를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게 되면 피해가 약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것에 도움을 분산시키게 될 도움에 접근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생각할 경우와 개인이다,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 난 개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경우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복원력이, 공동체에 속할 때 복원력이 더 강하다. 그래서 resilience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원력이라는 전제는, 복원이 된다는 전제는 망가졌다는 것, 복원이라는, 그러니까 이거야. 복원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 전제로는 파괴가 있는 거지, 그치? 파괴. 환경적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괴 후에, 즉, 파괴 후에, 피해 후에, 그러니까 피해,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난에 의한, 환경적 재난에 의한, 환경적이란 말은 그냥 집어넣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환경적 재난에 의한 파괴 후에 복원되는 것, 즉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회복할 때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회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야.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지칭어들이요, 얘들아, 이 지칭어가, 내가 왜 이 글이 이상하다고 하냐면, 지칭어가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렸고, 이거 보세요. 왜 지칭어가 이상하다고 하냐면, 잘 보세요. 이 앞문장에서, 이 앞문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조직, 보이죠? 조직화된 공동체는, 잘 봐. 조직화된 공동체는, 피해를 상쇄시키고, 그리고 분산시켜주는 도움에, 하프에게 접근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자 지금 이 질문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하나 출제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직화된 공동체는 피해를 상쇄시키고 분산시키는 도움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적 사회가 파괴 후에 복원력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4번 문장에 디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4번 문장인데, 이 디스가 이것이 근본적 아이디어다. 보험이나 이러이러한 것들의 뒤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 안무, 요걸 가르치는 게,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안 써요, 영어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 조직화된 공동체가 이렇게 상쇄시키는 거. 오케이? 이해돼? 이것이 보험의 뒤에 있는, 보험이나 그런 것들의 뒤에 있는 근본적 아이디어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this class of problem 했지. 5번 문장에서 this class of problem 했을 때 여기서 problem은 class는 그 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이렇게 보세요.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그럼 여기서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뭘 뜻한다고 봐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이 피해가 환경에 의한 피해잖아. 이 환경의 수준, 환경이 만들어내는 재난과도 같은 재난들을 얘기한다고 봐야 돼. 알겠지? 긴 스트레스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this class of problem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러한 수준의 문제로 해석을 하세요. 이러한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좀 적어줄게. 그러니까 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러한 수준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의 문제라는 게 그 위에 나와 있는 재난이나 긴 스트레스인데 특히 그 환경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들아, 첫 문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사회 시스템, 아, 진짜 안 보이지? 1번 문장에서, 맨 앞에 문장에서, 사회, 여기 보이냐? 시스템은 위험을 줄여준다. 이렇게 나왔지? 요거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요 부분은, 전제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전제. 그리고, 그 다음 1번 문장 있지? 1번 문장. 요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질문은. 1번 문장을 뭐라고 보냐면, 요거를 중심 문장이라고, 주제문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요 아래에서 요거에 대한 부연이 나온 거고, 그리고 주제를 반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마지막 문장에서.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난 최선을 다했어. 모르겠어, 잘. 어려워.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6번 보세요. 자, 36번. 다니엘 노튼 웨그너가 was the first to 최초야 to analyze transactive memory. 거래적 기억이라고. 원래 transaction은 거래죠. 교환적 기억을 분석한. 특히 as it occurs in couples. 그것이 커플들 안에서 발생할 때. 이런 최초의 사람이었어. He noted. 그는 주목했어. 데디아를.
People often supplement. 사람들이 종종 보충한다. Supplement가 보충하다지. Their own memories. 그들 자신의 기억들을 보충한다. 왜냐? Which are. 왜냐면 그것들이 제한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Various external aids를 가지고 보충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외적 도움들을 가지고 자신의 기억을 보충해준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A로 내려가서요. A가 맨 앞에 들어가요? 못 가요? So, 그래서 when group members need information but cannot remember it themselves or doubt that their memories are accurate, they can turn to each other for help.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 서로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약간 보류. 조금 어려 아닌 것 같아요. So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그는 생각했어. Speculate 했어. A transactive memory system이 발전할 수 있어. 많은 그룹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다니엘 머턴이라고 보고 he noted의 he니까. 그 다음에 C는 어떨까요? 맨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These가 잘 봐. These가 뭘 가리킨다고 봐야 돼? Various external aids를 가리킨다고 봐야죠. 그럼 가능하죠. 그러면 C부터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의 자신의 기억을 supplement, 보충하는데 다양한 외적 도움들을 가지고 보충한다 했지? 그리고 various external aids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서 needs가 되는 거야. C부터 읽습니다. 이것들의 include objects, 사물들을 포함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ddress나 appointment book 같은 것 and other people 혹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친구나 동료 같은 것 그러니까 사물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야. external aids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네. 웨그너가 was especially interested 특히 관심이 있었어 in the use of people 사람들의 사용에 관심이 있었어 as memory aids 기억 도움으로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A로 갈 수 있어요? 안 되겠죠 So의 인과논리가 안 맞죠? C, B, A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B로 갑니다 He speculated 그가 생각했어 A transactive memory system이 may develop 발전할 수 있어 in many groups 많은 집단에서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확실하게 하냐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가 is remembered 기억되어지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this system 이 시스템이 combines 자, combine이 있으면 with를 조심해야죠. combine a with b야. 결합한다. knowledge possessed by individual group members. 개별 그룹 구성원들에 의해 소유되어진 지식과 a shared awareness. 공유된 인식이야. 뭐에 대한? of who knows와. 누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공유된 인식. 이 두 가지를 결합한대. So, 자, so로 가서. 그래서, when group members need information. 집단 구성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해 but cannot remember it themselves or doubt that their memories are accurate 여기까지가 왜 내 걸리는 거지? 그것을 자신이 기억할 수 없고 혹은 의심해 그들의 기억이 정확한지를 그들이 의심할 때 they can turn to each other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어 for help 도움을 위해서 그 다음 문제 thus가 있죠? 앞으로 빼서 먼저 해석하세요 thus를 그러므로 A transactive memory system은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어 a group's members에게 with more and better information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than any of them could remember alone 그들 중 어떤 한 사람이 혼자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집단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나왔어요 transactive memory라는 게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서로 메모리를 서플리먼트 하는 거. 자, 이 질문에서 제일 조심할 거는 하나예요. 서플리먼이란 단어. 에이즈를 가지고 서플리먼트 한다, 기억을. 세 번째 줄에 그 단어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 요거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까 35번이 너무 글이 이상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여기서 끊고 잠깐 3분만 쉬었다가 바로 초대할 거예요. 어디 가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3분 후에 바로 초대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또 시작합시다. 시작합니다. 37번 들어갑니다.
왜? 이상한 소리 내지 마. 37번. The manner in which people communicate.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매너는 늦게 들어오는데. 자, 37번 합니다. The manner in which people communicate.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은, 여기서 매너는 방식으로 해석해야지, has some obvious relationship, 명백한 관계를 가져 to the way, 방식과 in which their society is organized and governed. 그들의 사회가 조직화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방식과 관계가 있대. 자, A가 맨 앞에 갈까? 야, 심심하다. 전준아, A가 맨 앞에 갈까 못 갈까? 전준아, A 맨 앞에 가볼까? 준아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전준아, A 맨 앞에 가볼까? 숨었어, 숨었어, 이게. 뒤로 숨고. 너 온 다음에 보자, 다음 주에. 과거에. 보세요. A가 그들이 could record history and discover patterns in the weather. 뭐,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 그지? 넘어갑시다. B는 어때요? 이것이 제시했다. 심각한 도전을 제시했어. 실제 과거인데요. 제시문은 현재죠. 이것이 가르치는 게 없다고 봐야지, 그지? 이상하죠, 이거는? 안 되죠, B는. 고대 오랄 소사이어티에서 예로 들어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C로 갑니다. C부터 읽습니다. 고대의 오럴 소사이어티란 건 구전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구전사회에서 people were ruled, 사람들이 지배되어졌어 by unpredictable gods, 예측 불가능한 신들에 의해서 who worked in mysterious way,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는. When human beings learned how to cast their messages and conversations into written language, 인간들이 배웠을 때 그들의 메시지를, 대화를 집어넣는 방법을 글로 쓰여진 언어 속에. 여기서 cast는, 이 cast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cast에서 너네가 원래 던지다 했듯이 있지. 근데 그거보다는, 이건 던지다보다는 고정시키다? 이 정도로 해석해줘야 돼. 이 캐스트에 무슨 뜻이 있냐면 깁스하다 이런 뜻이 있지. 깁스하다 할 때 캐스트란 말을 쓰거든. 깁스란 것이 어떤 것을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지와 대화를 문자화된 언어 속에 고정시키는 법을 인간들이 배웠을 때 They were able to begin, 그들이 시작할 수 있었지, to organize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조직화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어, in more rational ways,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조직화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어. C 다음에 이것이 혹독한 도전을 제시했어,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점 좀 이상하지, 이거는. 오케이? 이것이 지금 조직화했다는 것과 이것이 안 맞잖아. 자, 그럼 C 다음에 A로 갔다 B로 가야 될 것 같은데, C, A, B일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자고.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They could record 그들이 기록할 수 있었어 history 역사를 그리고 discover patterns in the weather 날씨의 패턴을 그리고 their food sources를 그리고 the ways of their enemies 이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 They could talk more, take more control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더 많은 통제를 가질 수 있었지. 그리고 solve 해결할 수 있었어. Some of the nature's mysteries 그들의 자연의 신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became less dependent 덜 의존하게 될 수 있었지 on the whims of their gods 자, 요 부분이 이제 비와 연결되는 고리가 되겠네 그들의 신들의 변덕에 더 적게 의존할 수 있었어 C로 가서요 아 B로 가서요 Disposed 이것이 제시했어 A severe challenge 심각한 문제를 To those among them 그들 중 그 사람들에게 Who were priests 사제들 그리고 holy men 신성한 사람들과 여자들 신성한 남자와 여자들에게 Obviously 명백히 These leaders 이러한 지도자들의 Regarded 간주했지 Writing을 그 문자를 As subversive, 반란적인, destructive, 파괴적인, sinful, 사악한 것으로 생각했지. It didn't take them long,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들에게 to realize, 인식하는 게 대지하를. If they could control the writing, 그들이 문자를 통제할 수 있다면 they could regain the power, 권력을 다시 얻을 수 있다. As emissaries of the gods, 신들의 사절로서의 권력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이건. 38번 제시문을 봅시다. But 그러나 hormone imbalances 호르몬 불균형들의 become increasingly common 점점 더 흔해졌지 with advancing age 진행하는 나이 먹어가는 나이와 함께 점점 더 심해진다. 호르몬 불균형이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본문 내려갑니다. Hypothalamus. Hypothalamus는 is the part 부분이야 of the brain 뇌 부분이다. That receives messages, 메시지를 받아 from nerves 신경들로부터 about the internal condition of the body and external environment 몸의 내적 상태 그리고 외적 환경에 대해 it responds 그것은 당연히 히포살라무스가 되겠죠 히포살라무스가 반응한다 to this information 이 정보에 by sending signals 신호들을 보내는 것에 의해서 to appropriate glands 적절한 분비샘들의 뭐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냐 to release hormones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Once hormones are released into the bloodstream 일단 호르몬이 혈류 속에 방출되면 they 그 they는 당연히 호르몬들을 가리켜요 호르몬들이 travel 여행한다 to particular target cells 특정한 목표 세포로 to deliver their chemical messages 그들의 화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cause 초래하기 위해서 A specific biological response를 초래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Ideally, 이상적으로 our hormones exist 우리의 호르몬들은 존재한다 in a delicate balance 미묘한 균형 속에 and deliver their messages 그들의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to the cells 세포들의 accurately and reliably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전달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예시의 연결어가 나왔어요. Cells may resist a signal. 세포들이 신호에 저항할 수 있어. Of hormone insulin 호르몬의 그 신호에 causing 초래하면서 pancreas가 overwork하도록 secreting over more insulin. 이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좀 이상하지 이게 답은 3번이라고 봐야 돼요 3번 그러니까 호르몬 불균형이
점점 더 흔해져 나이가 먹으면. 그럼 호르몬 불균형 상태를 예시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세포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야. 이러면 호르몬 불균형이 돼. An excess of insulin, 인슐린의 초과가 cause 초래 a series of effects 이어지는 효과를 on other hormones 다른 호르몬들에게 and some become elevated 어떤 것들은 끌어올려지고 others become depressed 여기서 depressed는 억누르다로 해석을 하세요. 억눌러져. Many hormone imbalances 많은 호르몬 불균형들이 can be corrected nutritionally 영양적으로 수정될 수 있어 if they are detected early enough 충분히 일찍 탐지되면 그러나 some may require medication 약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 넘어갑시다 39번 제시문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through sophisticated techniques for studying both normal subjects and patients who have suffered various impairments of brain function 여기까지가 끊어줘야죠 여기까지가 수로에 걸려요 정교한 기술들이야 연구를 위한 정상 실험 연구 대상자와 환자 둘 다를 연구해 어떤 환자야? 환자는 곧 다양한 손상을 뇌 기능의 손상을 겪은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 normal perception 정상적 인식이 인지가 인 테일은 꼬리로 가져오는 거니까 수반한다. 테일이 꼬랑지니까 수반한다. simultaneous 동시적인 seeing 보는 것과 in the understanding은 즉 정상적 인지라는 것은 보면서 동시에 이해하는 것을 말한대. 수반한대. 보면서 바로 이해한대. 그러나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Primary perceptual faculty in human beings as in all primates 주요한 인지적 perceptual은 인지적인으로 해석하세요. 인지적 faculty는 능력이야. 인간들 안에서 주요한 인지적 능력은 모든 프리메이트, 영장류들에서 그런 것처럼 is vision이다, 시력이다. Much of the improved understanding of perceptual processes therefore를 먼저 번역해야죠. 그러므로 인지적 과정에 개선된 인지적 과정에 대한 개선된 이해의 많은 것이 derived 이끌려져 나와 from neurobiology of visual perception 시각적 인지에 대한 신경생물학으로부터 나온다 neurobiology는 신경생물학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as Samuel Jackie a principal researcher in the field as observed 여기서 observed는 말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얘가 말하는 것처럼 The study of vision, 시력에 대한 연구는 is the profoundly 깊게 philosophical enterprise, 철학적인 일이야 하고 for 나오고 뒤에 문장이 나오지? 그럼 for가 접속사로 쓰였지? 그러면 접속사로 쓰인 for는 항상 왜냐면 뭐뭐 때문이다로 해석하라고 했지? 왜냐면 it, 그것이 constitute 구성의 An inquiry, 질문을 구성하기 때문이야. Into, 뭐에 대한, 어떻게 the brain acquired knowledge, 뇌가 지식을 얻는지, of the external world, 외부 세계에 대한.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일이라고, 시력에 대한 연구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를 뇌가 어떻게 지식으로 획득하는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이다. 철학적 질문이 된다는 얘기야. Until 1978, 1970년대까지는 제키가 지적하는데요. Neurological model, 신경 of neurological models of perception, 인식에 대한 신경학적 모형들이 were heavily influenced, 심하게 영향을 받았어.
by the mistaken philosophic view. 잘못된 철학적 시각에 영향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이 probably traceable to Kant. 아마 칸트에게 추적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칸트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데 그 철학적 시각의 내용이 동격의 대뒤에 설명이 되지. 그 잘못된 철학적 시각에 영향을 받았어. 즉, 그 철학적 시각의 내용은 뭐냐? Sensing reality and understanding it. 현실을 감지하고 감각적으로 감지하고 understanding it. 그것을 이해하는 것. 즉, grasping it. 파악하는 것이 a fundamentally disparate phenomenon. 근본적으로 분리된 현상들이다 라고 나는 그러한 잘못된 철학적 시각에 심하게 영향을 받았었대. 신경학적 모형들이. 그리고 나서요, 전문화된 영역이야. 뇌 전문화된 영역에 이거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이거 확인한다. 이거를 답은 4번이 되네. 자, 제시물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습니다. 지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1970년대까지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정교한 기술을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 정상적 인지는 수반의 동시적인 이 보기와 이해하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simultaneous를 동그라미 치세요. 동시적이다란 말이 중요한 거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disparate, 분리된 게 아니라. Specialized areas of the brain, 뇌, 특화된 영역들이 나토니 버돌소야 detect visible attributes such as color, form, motion. 여기서 attributes는 특징이죠. 색깔이나 형태나 동작 같은 시각적 특징들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identify and integrate them. 그것들을 확인하고 통합시켜 unified coherent picture. 통합되어진 이 통일성 있는 그림으로 확인해서 동시에 통합시킨다고, 결합시켜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The integration of visual information that results 까지 끊어요. 결과로 나오는 시각적 정보의 통합이 integration이 constitute 구성의 both 둘 다를 sensory perception과 그리고 recognition of the visual world. 그러니까 시각적 세계에 대한 감각적 인지와 인식 둘 다를 구성한다. 결과로 나오는 시각 정보의 통합이.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조심하냐면 얘들아, recognition을 조심해. 동그라미 쳐. 이 recognition이 understanding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understanding, 이해인 거야. 이해. 앞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erception, 인지라고 하면은 인지, 이거는 눈으로 감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라고 부른다고, perceive, perception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고를 통해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recognition이라고 부른다고, recognizing 한다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칸트 시절에는 perception과 recognition이 완전히 분리된 거다,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신경학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보통
인지, 퍼셉션과 레코그니션을 동시에 한다. 즉 감각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언더스탠딩 하는 걸 동시에 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언더스탠딩이라고 계속 나왔어. 퍼셉션이라고 계속 나왔고 근데 레코그니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문장에 처음 나와. 그러니까 요 레코그니션이라는 단어 하나를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절대로 출제가 안 될 것 같지? 근데 이건 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선 절대 출제 안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에 이렇게 또 하나를 빼서 출제한다고? 근데 출제할 수 있어. 이거는 충분히. 왜냐면 맥락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출제라면 출제를 할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단어 하나지만. 오케이? 부분만 빼가지고. 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요약문 들어갑니다. 40번. Choosing similar friends can have a rationale. Rationale 하면 근거를 얘기하죠. 근거, 이유. 유사한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 Assessing the survivability of an environment,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can be risky, 위험할 수 있어. If 만일 an environment turns out to be deadly,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하나의 환경이 판명되면, turn out은 판명되다지, 치명적으로 판명되면 it might too late. Might be too late. 너무 늦을 수 있어. By the time you found out. 네가 발견했을 때쯤에 너무 늦어서 이미 죽기 직전일 수 있어. 그래서 humans have evolved. 인간들은 진화시켰어. The desire, 욕망을 to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s. 유사한 개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을 as a way, 방법으로서 to perform this function efficiently.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assessing survivability of an environment이야. 한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평가하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야. This is especially useful. 이것이 특히 유용해 to species 종에게 that lives in so many different sorts of environment. 그렇게 많은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종에게 인간이 대표적이지. However, 그러나 the caring capacity of a given environment 하나의 주어진 환경의 caring capacity 하면 그 수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한 주어진 환경의 수용 능력에 place is a limit, 제한을 놓는다. On this strategy, 이 전략에 제한을 놔. 그러니까 유사한 애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If resources are very limited, 만일 자원들이 매우 제한적이면 the individuals who live in a particular place,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cannot all do the exact same thing. 모두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re are few trees, 나무가 거의 없으면 people cannot all live in tree houses. 트리하우스에 다 살 수 없어. 혹은 if mangoes are in short supply, 망고가 공급이 부족한 people cannot all live solely on a diet of mango. 망고만 처먹고 살 수는 없어. A rational strategy, therefore, 그러므로 합리적 전략이 sometimes be to avoid similar members of one species. 한 종의 유사한 구성원들을 피하는 거야. 즉 이 however를 중심으로요. 얘기가 크게 다르죠. 그러니까 유사한 애들과 어울려야 되는 근거, rational이 나오고 rational 이유가 나오고 그 그러나를 중심으로 그 뒤쪽에 유사한 애들을 피해야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달라이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 흐름에 관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글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밑에 요약문으로 Although humans evolved the strategies to choose similar friends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survival 이렇게 되겠지? AN survival이 들어가야 되고 This strategy, 이 전략이 would sometimes be avoided in certain environments where resources are not sufficient가 되겠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 41, 42로 들어갑니다. Talent, 재능들은 Unlike strengths, 강점들과는 다르게 strengths는 강점으로 해석하세요. Largely innate, 주로 타고난 것이야. Of course, 물론 They involve some choices, 몇 가지 선택들을 포함해 choices들을 그러나 The choices are in the context, 그 선택들은 상황 속에 있어 of choosing 선택하는 거죠. Whether to use and develop the talent 그 재능을 사용하거나 발전시킬지를 선택하는 상황 속에 있어 rather than 뭐뭐가 아니라지 about possessing that talent in the beginning 시작 단계에서 그 재능을 소유할 것에 대한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재능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talent, 재능들은 are abilities, 능력들이다 that are brought to the surface,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when we begin to us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when pursuing various activities, 다양한 활동들을 추구하면서 추구할 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드러나지는, 표면으로 가져와지는 능력이 재능이라고 hence, 그러므로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young children to engage in a variety of experiences so that they have opportunities to discover their talents. 그러므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구로 딱 끝난 거예요. 중요성이야.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있는 거야. 어린 아이들을 보고 young children 보고 참여하도록 다양한 경험에 그들이 기회를 가지도록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능을 예를 들어 some very young children 몇몇 매우 어린 아이들이 naturally have good hand-eye coordination 타고나게 좋은 눈과 손의 조율을 가져 그리고 손과 눈이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대로 손이 잘 움직이는 거야 which makes them very good 매우 능하게 만들어 at being able to do things 일들을 하는데 such as hitting a ball 공을 까는 것 같은 This talent 이 재능이 can be enhanced 개선되어질 수 있어 to the point 그 지점까지 exceptional ability 예외적 능력의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어 Malcolm Gladwell suggests however 그러나 이 사람은 제안해 보여줘 제안한다 This 이것이 requires 요구해 10,000 hours 만 시간의 practice 연습을 요구한다 몇 세 전에 18세 나이가 되기 전에 만 시간은 연습을 해야지 그 능력이 재능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 반면에 강점들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잘 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탤런트에 대한 얘기였지 이게요 두 개로 나눠서 단락을 반으로 잘라서 윗부분 아랫부분만 따로 출제할 수 있어요 이런 지문들의 경우는 거기다가 다른 걸 추가해서 좀 보강을 시켜서 반면에 스트렝스는 강점들은 아 personality traits 성격의 특징들이야 that can be acquired 획득되어질 수 있어 through active intention 능동적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practicing reading about them learning from others 이걸 통해서 just because we were not born with certain personal traits 까지 끊어 just because 절이 주어가 될 수 있죠 전에도 이건 얘기한 적 있어요
Just because가 나오고 다시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just because절이 주어의 자리,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단지 뭐뭐 때문에 그것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단지 뭐뭐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just because절이 주어로 나오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특정한 성격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었던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doesn'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We cannot develop them. 우리가 그것을 그 성격상 특징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재능은 그걸 타고나야 발전시킬 수 있지만 성격 특징은 그렇지 않다고. 그게 강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it is possible 가능해 to train oneself 자신을 훈련시키는 게 to be diligent, patient and kind 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strengths 강점들은 can be acquired 획득될 수 있어 by almost any individual 거의 어떤 개인에 의해서도 획득되어질 수 있어 as long as there is time, effort, commitment 시간과 노력과 commitment 헌신이 있는 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therefore 그러므로 strengths 강점들은 are usually far more blank에 훨씬 더 빈칸에 했지 잘 봐 이게 빈칸에 답을 고를 때 윗단락에서 고르면 안 돼요 위가 원인이니까 뒤에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르지 마시고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뒤에 콜론이 붙어 있잖아요 there are many choices when it's time to when it comes to strengths when it comes to strengths니까 뭐뭐에 있어서죠 강점에 있어서 많은 선택들이 있다라 그랬죠 자 많은 선택들이 있다라 그랬어 그러면 선택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42번에서 보면 콤플렉스 많은 선택이니까 콤플렉스일 수 있고요 voluntary 자발적일 수 있고요 individual 개별적일 수 있어요 1번의 피지컬과 5번의 predictable은 쳐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단락을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 경우는 단락 전체를 보는 게 You can decide 네가 결정할 수 있어 whether you wanna have a particular strength 특정한 강점을 네가 갖기를 원하는지 whether you want to use it 그것을 사용할 건지 develop a strength 한 강점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지 even further 더더욱 whether to keep it keep building it 그것을 계속 만들지 혹은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로 whether to acquire it in the beginning 시작 단계에서 그것을 획득할지 말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한 강점들은 낭비될 수 없어 강점은 자기가 선택해서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점들은 그러므로 보통 훨씬 더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를 아 짜증나 진짜 이 쓰레기 새끼 2회 만든 새끼가 이거는 볼런터리도 될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선 자발적인도 될 수 있고 개인적인도 될 수 있는데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니까 자발적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볼런터리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인디비주얼보다 근데 인디비주얼이랑 선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어쨌든 볼런터리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비교 우위는 인디비주얼보단 볼런터리가 있긴 해요 근데 짜증나 어쨌든 3번이 답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봐 제목 지금 내용이니까 단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얘들아 재능에 대한 얘기가 탤런트서부터 나와 있고요 스트렝스 강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출제할 수 있어요 나눠서 탤런트에 대한 얘기만 그리고 스트렝스에 대한 얘기만 왜냐하면 중간에 스트렝스와 탤런트가 믹싱되어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답은 41번의 답은 뭐예요? 이 두 단락을 합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어요. 무엇이 스트렝스와 탤런트를 구별하나?
왜냐하면 단락을 합칠 수 있는 내용은 그밖에 없어. 오케이? 나머지 선지들은 단락이 합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탤런트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스트렝스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단락만 놓고는. 오케이? 문제 없어요? 2번이 답이에요. 41번은. 자 얘들아 잠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는 6시에 오고요. 6시서부터 7시 반까지는 뭘 할 거냐면 7시 반까지는 9월 모의 수능에 대한 정리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문제 풀이 작업을. 왜냐면 지금 연계 지문이 아주 많이 나오면 9월 모의 수능을 안 풀 건데 연계 지문이 한 6지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의 수능 분석 수업을 할 거예요. 해설 수업을. 그리고 7시 반부터 수능 완성 수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실전편 2회까지 끝나고 3회부터 남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빨리 끝내면 4주에서 5주, 4, 5주? 5주, 4주 정도? 아, 문제 풀이를 섞으면 6주 정도, 6, 7주 걸릴 것 같아요. 6, 7주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문제 풀이를 섞으면. 그래서 9월부터 6주에서 7주 후에 종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달, 8주, 8주, 맥시멈 8주에 종강을 합니다. 8주 후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스케줄을 잡으면 될 거고 그 다음 고3들은 모의 수능 결과를 문자를 하세요. 선생님한테 꼭. 알겠지? 알겠냐고? 못 본 사람일수록 더 문자를 해야지 해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하세요. 선생님한테. 이상입니다.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업을.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보는 거야 얘들아. 6시에 와. 네. 종료. 아 그리고 1, 2학년들은 얘들아 1, 2학년들은 풀어. 고3 6월 모의고사를 풀어놔야 돼. 수업을 들어오려면 풀고 들어와야 돼. 자 이상입니다. 종료. 네. 종료.